나무만 있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. 나만의 개성 있는 집 짓기. 이 집 지금 2년째 고치고 있는데 이 고치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지. 나무가 있어 시골살이가 든든하다는데요. 봐봐, 여기 가재 있잖아. 그죠? 그런가 하면 고목만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. 나무들 보면은 마음이 겸손해져 보입니다. 오랜 세월을 살고 생명을 다한 나무. 그 나무 뿌리에 새 생명을 불어넣습니다. 자연이 전부 다 만들어낸 거죠. 그 연출을 다 해놓은 거죠. 나무의 고수들 지금 만나봅니다. 드넓은 평야와 험준한 산이 어우러진 충청남도 논산. 산이 꽃으로 둘러싸였다 하여 이름 붙은 연산면 화학리에 조금은 별난 나무의 고수가 살고 있습니다. 가구 제사가 다 쓰다 남은 나무예요. 이런 거 갖고서 여기 구석구석 뭐 활용도가 높아요. 아, 다 폐자재예요? 네, 폐. 이제 예, 다른 데서는 폐자재인데 저한테는 자재죠, 자재. 폐가 아니고 자재. 네. 나무의 활용이 이렇게 많아요. 어떤 나무라도 상관없습니다. 여기저기 발품만 팔면 집 짓는 데 쓸 나무가 공짜로 구해지는 거죠. 선생님, 목수세요? 아유, 난 목수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고 못도 못 박았던 사람이에요. 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못할 게 뭘까요? 어릴 적부터 손재주 없기로 소문난 그가 이제는 나무를 자유자재로 다룹니다. 나는 이 높이를 일부러 그냥 안 맞추는 거야.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슬쩍슬쩍 페인트를 이제 칠해서 빈티지 스타일로 또 해주는 거예요. 그냥 내 스타일대로 가는 거예요. 그때그때 구한 나무로 완성한 주방. 그야말로 개성 만점입니다. 그전에는 이런 게 없어갖고 여기에다가 커튼만 하나 그냥 양쪽으로 탁 묶어서 커튼만 하나 탁 내리고서 여기서 샤워도 하고 있다고. 근데 여기 벌써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죠.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 한국으로 돌아와 과감하게 구입한 폐가.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헌집을 고치겠다 나섰을 때 지인들이 극구 말렸다는데요. 여기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황토물탄을 제가 바른 건데 처음에 왔을 때는 이게 다 도배질, 벽지로 도배가 됐다는 거예요. 7전 8기 정신으로 완성한 아늑한 공간입니다. 이게 창문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. 집이 오래되고 9년 동안 비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기울어진 거예요. 홀로 집 짓기는 현재 진행 중. 벌써 2년째라는데요. 때문에 밥 심은 필수, 끼니는 꼭꼭 챙깁니다. 여기는 짜장면이 안 오니까 배달시키도. 그러니까 짜파게티라도 끓여 먹어야 뭐 짜장면이라도 먹고 싶을 때 먹지. 됐습니다. 식사 공간은 마당에 자리 잡은 나무 그늘막. 시장이 반찬이라죠. 이른 아침부터 힘쓴 탓에 짜장라면이 꿀맛입니다. 맛있어.
이 공간 역시 그가 직접 지은 건데요. 언뜻 보면은 얼기설기 세운 것 같지만 세심히 살펴보면 자유분방한 개성이 느껴집니다. 이게 이제 나만의 문화공간이에요. 이제 식당도 되고 휴식공간도 되고 또 뭐 그늘 막 말 그대로 더울 때는 좀 잠깐 쉬어서 음악도 듣고 그런 공간이지. 식사를 마치고 향한 곳은 뒷마당에 있는 대숲. 이게 지금 대나무인데 이게 새순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. 한 2-3일 전에 한 여기밖에 안 됐었어. 엊그저께 비 왔잖아요. 비 오고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. 깜짝깜짝 놀라요. 막 이거 올라온 거 보면. 매번 감탄하는 대나무의 생명력. 이렇게 지금 빽빽한데 이 대나무 그래서 이거 솎아주는 의미도 있고 또 이 나무 활용해서 집 짓는 데도 쓰고 그래서 이 대나무를 베주는 거예요. 대나무는 다루기 수월할 뿐더러 운치도 있는데요. 자연이 선사한 선물이 고마울 따름입니다. 이렇게 이제 쪼개지죠.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. 하다 보면 또 요령도 생기고 그래서 하는 거지. 실수해도 다시 고치면 그만. 느릿느릿 자신만의 속도로 집을 짓는 그에게는 매 순간이 즐거운 놀입니다. 앞으로 2년 뒤가 될지 4년 뒤가 될지 제가 생각할 때는 100%의 어떤 공정률은 나올 것 같지가 않고 왜? 짓는 동안에 제가 행복을 느끼거든요. 그래서 100%라는 건 없을 것 같고 계속 이렇게 느끼면서 행복을 느끼면서 살려고 그럽니다. 나무로 집 짓는 재미 오랫동안 계속돼도 괜찮겠죠?